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이제 그 12구 사건에 지금 그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결국은 이제 검찰로 그렇게 이송이 될 텐데요. 벌써 이제 뭐 이것이 좀 부실 수사 아니냐. 좀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일부 그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2구 참사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 논의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어떤 그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네.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사 자체에서 중간에 나온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때 동원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좀 해야 된다. 뭐 이러한 굉장히 그 말씀도 드리고요. 큰 일이고요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.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